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되기가 되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 2인자로도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빅사이즈의 금리 인상 설득력은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연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1차가 개최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2차 양회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특히나 양회가 개최가 된 이후에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대개가 되어 있는 가운데요. 물가관계 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 생활물가의 상승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어떤 대응책들 나오는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